열이 7년분 제5라. 열이란 말은 진리대로 진리 이치와 같이 정말 칠답게 보는, 밑에 보면은 열애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죠. 그것을 가리켜서 열이 칠견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열이란 말은 진리 그대로 이치와 같이 칠다에 진실하게 보는 거예요. 험하게 보는 것은 마음이 미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고, 마음이 깨달아서 진리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보는 것은 그건 좋은 거죠. 아까 마음을 주심하는 그런 것은 주심을 해야 열이 실견이 가능한 거죠. 진리와 같이 번역은 참된 이치를 바로 보다라고 되는데, 진리와 같이 진리대로 이치대로 마음 성리대로 성리 본심 본성 그대로 칠다의 진실하게 보는 부분 다섯 번째란 말이에요. 수보리아의 운하오 가이 신상으로 개헌 열애부와, 부처님의 말씀이죠. 수보리아 뜻에 어떠하냐, 너 생각에 어떠하냐, 가이 신상으로서 몸이라고 하는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도 저렇게 거룩한 저 금빛 찬란한 몸 32상이 원만하신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아닌가 하고, 부처님을 보려면 저와 같은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부처를 보는 것이 된다 하고, 일반 범부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수보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은연중 있을까 봐 부처님의 발본 세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 부처를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소보리가 답을 잘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이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몸의 모양새를 가지고 열애라고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형식을 보는 거지, 형식보다 진리 실상을 봐야 되는데,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불가의 신상으로 듣견 열애니, 수보리의 말이 계속됩니다. 가의 몸 원양으로서 서로상자를 원양상자로 봅니다. 몸 원양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 것이, 몸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걸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말이죠.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열애 소설 신상은 직비 신상 일세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닙니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고 하신 그 몸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 몸의 모양이 아니란 말은 열애의 신상이 아니다 말이죠. 좀 어렵죠. 금강경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의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견성한 분들이요. 몰라도 자꾸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어린애도 걸어다닐 때 자기가 스스로 서서 걷는 거지 엄마가 늘 손잡고 걸어다니도록 못하죠.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이 아무리 엄마같이 좋아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린애가 자기 자력으로 서서 걷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알게 돼요. 거심청에 거심같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부처님 말씀이 다 통하는데 마음이 비지 못하면은 처처에 두두물물에 걸리는 거요. 산을 볼 때는 산으로만 보이지 다른 걸로 안 보여요. 물을 볼 때는 물로만 보이지 다른 걸로 안 보여요. 그렇게 걸려요. 걸리는 거요. 그러나 마음을 비운 자세에서 본다면은 산을 볼 때도 항상 도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산을 볼 때도 산이 바로 도고 산이 바로 마음이라요. 물을 볼 때도 물이 바로 도요. 물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견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견성을 못하고 견상만 늘 가지요. 상만 보고 있죠. 모양새 꺼주 친상만 보고도 친상을 보는 걸 가지고 열애를 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견상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견상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불법 문중에서는 견상보다는 정말 견성을 해야 돼요. 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불법에서는 견성 성불을 논하죠. 자기 심성 마음자리 열이 실견이 바로 견성을 말한 거예요. 열이 실견. 칠답게 진실하게 보는 거죠. 거기까지가 수보리의 말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가시기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지상이면 직견 절연이라. 범소유상이라 하선 무릇 있는 바 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코에 맡아지는 거 색성향 미촉법이 다 육진경계가 다 상이죠. 큰 거, 작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긴 거, 짧은 거, 그거 다 상 아니요? 검은 거, 흰 거, 푸른 거, 누른 거, 그것도 다 상이죠. 얼굴이 잘생겼으면 잘생긴 상이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상, 그런 상들은 모두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영원성은 없죠.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사람 인체 세포도 자꾸 변하잖아요. 세포가 몇 년 있으면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허망한 거라요, 사실은. 청춘이 늙어서 백발되는 것도 허망한 징조라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있는 바 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이 여러 가지 그 만물상이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너무 극단적이죠. 예? 모두 다 허망하다고 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이 따로 있고 허망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지요. 모두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천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도 다 허망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약견 재상미상이면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을 보면 아닌 줄을 알면 모든 형상 자체가 형상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진실상이 아니고 다 가상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그러면 부처를 볼 것이다. 견성성불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아야 열애를 본다 말이죠. 금강경에 사구계가 많이 나오는데 해인사 대장경에 금강경 사구계 그 별도로 말한 것을 이걸 많이 말해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 열애. 글자 수는 다르지요. 글자가 다섯 자면 다섯 자, 넉 자면 넉 자, 일곱 자면 일곱 자, 그렇게 되지를 안 했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건 넉 자인데 밑에 보면은 약견 재상비상이면 여섯 자 아니요? 그래도 이걸 사구계로 많이 보아요. 사구계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금강경에. 그런데 사구계 중에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구마라시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왔는데 구마라시 번역을 추종하는 모든 고래의 학자들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른 금강경 번역, 예를 들면 진재삼장 번역이든지 현장법사 번역이든지 범보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는가? 거기에서는 재상과 비상을 만약 보면 그렇게 봐요. 재상과 비상 두 가지로 여기서는 모든 상이 재상이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이제 구마라시브 번역을 종례로 모든 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다른 금강경 번역을 보면은 재상과 비상을 참고로 그렇게도 본다는 것을 알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재상과 비상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는 재상이 모든 상이 그 말이죠. 재상이 재상이란 말은 모든 상이죠. 재상이 상, 비상은 이제 상 아닌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만약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재상과 비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띄워놨어요. 말이 좀 다르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문제의 경문이라요. 공연식 그런 말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도리어 골치 아픈 게만 말했죠. 차라리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했죠. 재상이 말이죠.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으로 아닌 것임을 만약 보면 예? 모든 상이 상 아니다 말 상이 본래 상 없다 허망한 그 상을 초월하는 거죠. 허망한 상을 떠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런다면은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열애는 허망한 게 아니죠. 열애는 마음을 깨달으신 정말 마음의 실상이죠. 어렵습니까? 상당히. 금강경은 금강을 누가 먹어서 소화시키겠어요? 금강 대단히
단단해서 차돌보다도 더 단단해가지고 소화시키기 참 어렵죠. 18일 날 금강산 뭐 유람 간다고 지금 모집하고 있죠. 금강산 가서 구경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금강경을 소화시키는 금강반야를 개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금강반야 개발한 것은 정규행이 백이나 천이 한때 한 장소에서 머리를 짜내도 개발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금강산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기는 돈 가지면 되지만은 이건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금강반야를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요. 금강산 개발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아시고 많이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언젠가는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하신 거예요. 육조당경보다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글자야 쉽죠. 글자도 쉽고 말도 쉽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금강경은 하나만 깨고 치면 밑에 것도 다 비슷해. 천편일률적이요. 다 그런 상이 없는 거, 상을 떠난 거, 머무림이 없는 거, 그런 거, 그런 도리를 깨우쳐버리면 이 말이 다 그냥 전부 다 풀려버려요. 그런데 그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이 말을 보아도 어렵고 저 말을 보아도 막히고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영가 천도할 때 금강경을 많이 읽어주는데 금강경은 마음의 그 어떤 생각을 상을 내거나 상에 집착하거나 마음 생각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그렇게 못하도록 말 자체가 법문 자체가 묘하게 그 말하면 소와 염소가 어느 곡숙밭에 가서 거리 이끌고 갈 때 곡숙을 해칠까 봐 소와 염소를 몰고 갈 때 곡숙을 전혀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동이 그 소와 염소를 잘 이끌고 가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금강경 법문은 모든 중생들이 소와 염소가 곡숙을 해치지 못하게끔 하듯이 쓸데없는 그 부질없는 생각을 아예 내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법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 천도할 때 이런 법문을 해주면은 이 경을 읽어주면은 의미를 내가 되새기면서 그렇게 해주면은 설령 내가 견성을 못했더라도 영가 귀신한테 그것이 전달이 될 때 아 영가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귀신은 더 깨닫기가 쉽거든.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 집착이 더 강하지 하기야 귀신도 원한이 쌓인 귀신은 처음에 나가라 해도 잘 안 나가고 애매한 귀신도 있지만 좀 공부한 귀신이라면 귀신 때 더 해탈받기가 더 차라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가 천도할 때 이러한 법문들을 많이 독경을 해주고 법문을 많이 합니다.